실수 xy에 대하여 100분의 1의 x제곱은 9, 20의 y제곱은 27일 때, x분의 2다 해봐요, 분의 3. 이걸 유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제곱이란 게 뭔가 보여요? 3의 제곱. 그래서 100분의 1의 x제곱은 3의 제곱이죠. 여기서 x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 양변에 100분의 1은, 그 다음에 3의 x분의 2제곱. 나오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여기서 20의 y제곱은 3의 3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y분의 1제곱 하는 거야. 그러면 20은 3의 y분의 3제곱 되죠. 자, 더하기가 되려니까 이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곱하게 되면은 100분의 1 곱하기 20은 3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5분의 1이 됩니다. 바로 구했죠? 5분의 1.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